12살 젊은 조조가 원래 기왕차에 해당하는 남양의 북도 위로 재직해서 탑시. 그런 이런 내용이었다. 잠시 돌리겠습니다. 뭐야? 누구야? 경찰. 뭔데 갑자기? 설사 같은데. 뭔데 좀 가면서. 어, 그럼. 잠깐만. 너 내가 너를 몰랐나? 우리나라 최고 출력자 건천만의 조카인가?
식량당 가장 가까이서 조조를 모셔왔던 수루기 입장에서는 이 안타까운 거죠. 이 조조의 이런 변화가 가슴이 미어지는 건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조조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뭐 어쨌거나 그로부터 며칠 후 온 나라에 대한 출정을 앞두고 조조의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여기 주목하세요. 이번 원활한 출정은 100% 성마 리스트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승상께서 전화 통일들은 뒤에 엄청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미리 승상에게 구석에 명의를 남겨드리는 게 신하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네, 그럼 모두 찬성하면서 말고 오늘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스턴 몸에 그대들은 지금 뭐라는구요? 뭘 아니 그거 말이었어 놓고 구석을 받는 것은 승상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야. 그들이 나서서 말리고 수화차를 벌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당장 그건 주지 못하겠다. 며칠 아니 저스턴 그게 아니고 저네들의 그런 아천과 아부가 승상을 총먹고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순욱의 이런 진심어린 중정은 그러나 다음날 엄청나게 왜곡돼서 조조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아 승상 순욱한테 만족해 대하신 게 있으세요? 그 사람 수천 만큼 이상한 건지 이상한? 이게 뭐 어제 그 자기가 그냥 숫자들 같이 했는데 승상 욕을 하고 그랬길래 뭐 술이 내 욕을 뭘 하겠어? 직접 하고 저기 됐어. 핵심이다. 나 조조 욕을 내가 다 키워. 근데 이대로 받아받지 만족보다 나 자기가 보다 이거 하고 그 구석 같은 사람 한번 지지 말이지. 핵심이다. 순욱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좀 뜻이 뜻이 이러던 거지. 조조가 아무리 비열했다 해도 어찌 이런 조작된 거짓말이 넘어갈 리 있겠는가. 그러나 이 조조의 마음은 순욱에게 떠나 있었다. 그러고서 며칠 후 조조는 순욱에게 선물을 보냈다. 승상께서 보내시는 음식입니다. 자 식기 좀 드시지요. 승상이 내게 음식을 보냈어. 짜잔. 조조가 보낸 찬함을 열어보니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조조의 뜻을 헤아리고 기탄식을 내뱉었다. 승상의 뜻은 알겠다. 승상과 나 사이에 남은 점 이제 잠깐만, 니들 가져가도 되죠? 그래, 가져가. 30여 년간 승상을 모셨던 내 마음도 함께 가져가. 그날 밤 순욱은 독을 마시면서 목숨을 끊었다. 누구보다 조조를 잘 알고 사랑했기에 누구보다 조조의 변화를 가슴 아파했던 순욱. 30여 년간 조조와 함께했던 영역의 세월을 뒤로 한 채 그는 그렇게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50세였다. 순욱이 자살했다고? 예, 순상. 아, 안에서 널 얼마나 고마워할까. 쉬지 않고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막 안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조조는 왠지 모를 허전한 감정에 빠져있었다. 비가 안되지 않아. 구석에 들쳐 호방을 주지 않고 있었다. 괜찮아 구석에 이것도 아니고. 그렇겠지. 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신 것이 어떻지. 강남에만 내려오면 하늘도 날 못 잡아. 왠지 개 소리가 안 잡혀.
아시지도 말라는 거야. 죽은 장수를 깨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장물 침묵 하나 병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비를 받아들인 것이 뱃속이 깨면 군시병을 거들고 갔습니다. 우리 동척할 뜻이 없어서. 장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고한 말 발달된 서부 문명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개혁하려 했던 개혁파와 매세를 대립하고 조선 왕조를 지키려 했던 척파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개혁과 보수는 언제나 이렇게 충돌해왔고 그들에겐 저마다의 확고한 영혼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잠시 중나라 개혁과 보수의 두 검을 황건과 장송의 주장을 간접 진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건의 주장입니다. 여열은 두 지하를 무시자 충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오신 일을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이 중나라의 여러 문장이 결과 전업사를 통과하였으니 앞자를 짜내십시오.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무슨 일입니다. 자녀와 무슨 일입니다. 진짜